뭐 하냐? 윈터홀드 대학에서 말레사를 만나자. 가죠. 말레삼의 방? 아니, 대마법사 구역 안에 말레삼의 방이 있어. 뭐야? 뭐야? 야, 내방 옆에 지방을 차려가미? 웃기는 새끼네? 너 앉을까 봐 자리 남겨놨는데. 누가 미냐? 놀랐잖아. 왜? 아, 물한 모금 마시려니까 귀신같이 부르네. 가라. 내방 옆이거든? 대마법사 방 옆에 방을 차려? 모든 걸 지껄여봐. 모든 거니까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200년 전에 용병으로 일하는 자가 있었어. 평온한 인생을 보냈지만 무법자 군대에 입대하고 달라졌지. 콜로비안 장군의 타이투스 미드가 이끈 무법군이었어. It was a sad tragedy then, but after giving birth to a baby girl 3 years later,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병을 얻어 죽게 됐지. 늙어서 출산하는 게 원인이었대. 애 아빠는 윈터홀드 대학에 애를 보냈어. A child was named Morgan. At her coming of age, Morgan of Winter to become imperial court mage to the Mead dynasty. 근데 이제 미드 왕조의 궁정 마술사가 되었고 영향을 갖게 됐지. Before she left to take up her newly appointed duties, it is rumored she had taken. 그 엄마 갑옷으로 살로스의 암뮬렛을 만들었대. She also took a Daedric ceremonial blade her mother had kept. 그리고 엄마가 기념품으로 갖고 있던 검을 이용해서 대금을 만들었다. 아, 미드의 외부인이 마녀를 강하게 질투했고, 황제가 죽자 여자를 공격했다. 남편은 살해당했고 모르가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실로들로 탈출했다. 그들의 소식은 끊어졌어. 그리고 and her history became known to the college. Unfortunately, the college received to protect and serve the descendants. 윈터홀드 대학은 이제 모르간의 자손인 리그모어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 또 내가 또 이제 아크메이지죠, 여기. Before she leaves here, it is my the Emperor Titus Mead II is to restore her name and extend아,
가문을 회복시키고 왕조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뭐였더라? 공작이 되는 건가?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똥도 치우고 모두도 뺐다 넣었다 하고. 그녀는 섬세해. 알려주지 마. 알려야 돼. 내가 말할게. 아직 알려주고 싶지 않아. 나한테 시기를 맡기겠다. 아, 이거 레벨업 시켜놔야겠다. 너무 거슬린다. 다른 방법 없나? 그냥 지금 말해도 돼 나는. 아유. 아, 대화 끝나서 오는 거야? 불안하다 나도. 사고 치는 거 같아서. 어? 야, 받는구나 니가. 특수 능력은 없니? 야, 229야. 아주라가 400이 넘어갔었죠, 데미지가. 복제품보다 약간 세네요. 뭐야, 장난하냐? 이게 다야? 썸네일로 쓰겠어 그래도. 이거는 닫고 다녀라 좀, 이씨. 너 들어오라고 내가 열어놨더니 민감해 지금. 나갈 시간이. 입어봐. 대충 아무데서나 입어라. 떡도 친 마당에 뭘. 빨리 입어. 입을 거면. 아, 깜짝이야. 세진 거, 세진 거지? 제가 중갑이 숙련도만 좀 있고 안 지켜 있거든요? 근데 63이었기 때문에 갑바가. 잠깐만요. 나 갑바 있냐? 비교할 거? 하, 비교할 게 없네. 장갑이랑 비교하면은 센 거 같긴 하다. 월등하게 23이었죠? 8 아닌가? 개소리야. 칼도 들어. 칼 들어. 뭐해? 아, 뭐 알아서 들겠지 뭐. 빨리 좀 갈래요? 엉덩이 들이밀고 있지 말고. 아, 기다렸다 대화하죠. 간 다음에 혹시 꼬일지 모르니까. 아, 뭐 아니야?
여기서 들은 거는 이제 혈통에 관한 거, 그리고 혈통에 관한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보충. 왜 벗었어? 빨리 입고 가. 이걸 내가? 아씨, 무겁게 이걸 왜 가지, 왜 주는 거야? 남자가 입으면은 가슴이 들어가네요. 되게 철로 튼튼해 보이는데 신축성이 장난 아닌가 봅니다. 쌓여인 전투복처럼 전사됐죠? 방어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네 또. 아, 높은 거네. 방어력이 지금 턱이 하나도 안 찍힌 상태에서 169면은 50 빠져야죠, 여기서? 군주 운명석 때문에? 119라는 건데 그래도 높죠? 괜찮네? 가자. 건너야 된다고 써있길래 걸어왔습니다. 손재대 아는... 이 진동. 못 들은 걸로 하자고 주변 소리는? 굉장한데 이거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아이씨. 간다. 드래곤도 잡았고요. 아마 이제 인고를 만나면은 어떻게 이제 아이템을 얘가 싹 갈아입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됐지만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일단 아이템부터 정리를 하죠. 계속 먹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됐다. 아이템을 좀 구비해놨습니다. 우선은 활은 마땅한 게 없어서 에보니 특급 마비를 구매를 했고요. 대장간에 가서 이제 이쪽으로 올렸는데 적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파괴마법을 안 쓰기로 했는데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예, 파괴 쪽으로 이제 머리띠랑 반지, 그리고 목걸이는 이제 상점에서 안 나와서 매직카로 했습니다. 이렇게 끼고 그리고 이제 활살도 세게 쏠라고 이제 활 머리띠도 가져왔고요. 그 밖에 딱히 생각보다 변한 게 없네요. 이제 특급 반지나 목걸이도 자주 주기 때문에 잠깐 돌려서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다 팔았고요. 파괴마법 숙련도를 좀 올릴까? 조금 올리고 배워서 올리고 마무리하죠. 됐다. 일단은 배우는 걸로 85까지 배웠고요. 레벨 66이네요. 불길하게. 그리고 이제 전문마법 3속성이랑, 이거는 먹은거지, 죽은거지 저거는. 그리고 이제 숙련마법 3속성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이랑 다르게 듀얼 캐스팅도 배웠고, 매직카도 많이 찍었고, 이제 감소도 많이 시켰으니까 전이랑 약간 다르지 않을까? 약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번개불을 뭐 양적으로 쓴다. 그래서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감소도 많이 됐고, 소비량도. 그건 아닌가? 소비는 여전히 압박이 좀 있네. 어찌됐건.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다음에 인골 만나서 여차여차 해서, 이제 리그모가 다시 여전사가 되면은 좋은 파티가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